돈이 너무 없으니까 남자 단자 남자 친구들이랑 야 우리 같이 연습실을 쓰면서 월세를 좀 같이 내자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. 했는데 이제 막상 연습실 차리면 일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되게 돈도 잘 벌고 방송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2년을 거의 아이들이랑 같이 월세만 내고 굶다시피 했어요. 그러다가 아,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애들 인생까지 우리가 망치겠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까지 뭐가 없으면 연습실을 다 접고 애들을 다른 팀으로 보내자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부하관리리 들어오고 아브라카다브라인데 아브라카다브라만 포피포피가 그 한 해 모든 게 연달아 다 뭐 카라의 미스터 터지 직접 안무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? 네네 다 짜신 거죠? 대박인 거죠? 거의 하면서 얘기 좀 해봐요. 맞아 맞아. 네, 네 보여드릴게요. 제가. 10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? 10년 넘게 거의 탑을 유지했었는데 이력이 굉장히 힘든데 그게 가만 생각해보 이유가 제가 같이 하는 남자 단장이 있거든요. 그 친구랑 저랑 남자랑 여자가 둘이 단장이 있는데 남자가 왔을 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지 이쁘고 섹시한 거를 또 그 남자 그 친구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또 여자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뻐? 이렇게 하는 게 난 거야? 하면서 이렇게 둘의 좀 시너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연습실을 접으려고 했던 찰나에 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라고 아직도 같이 해요? 아직도 같이 있어요. 시청자들은 어떤 취미 히트천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. 어떤 거 어떤 거였어요? 아, 우리 보여줘도 돼? 보여줘도 돼? 진짜. 음악 없어도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? 네네네. 없었던 건데 아니 음악 없어. 진짜 초등학생부터 뭐 군인이 다 했잖아. 군인 할 것뿐이고 간호사 막 다 했잖아. 직원 막 다. 자, 60먹은 할아버지가 다 알아. 다 알아.